자, 이제 오이 샐러드 만들어 보겠는데요. 네. 오이 샐러드를 만들기 전에 항상 우리 샐러드 하면은 소스가 걱정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샐러드는 소스가 좌지우지해요. 네. 근데 오늘 소스 너무 간편하고 네? 금방 할 수 있는 소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샐러드의 소스는요, 파인애플을 가지고 꿀을 넣어서 만드는 소스인데요. 아, 파인애플 맛있죠, 선생님? 네, 그렇죠. 프레시한 파인애플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통조림? 네, 통조림 이용하셔도 사실 됩니다. 파인애플 생각하기가 네. 어려워요. 껍질 벗기기도 어려워요. 요즘에요? 아, 네,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또 마트에 가면 예? 다 까가지고도 나온다고. 네. 요즘 요리하기가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 이 파인애플은요, 약간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건드기가 씹힐 정도로, 예. 그러니까 과육이 조금 씹히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오늘의 샐러드의 특징이에요. 네, 샐러드 맛보지 않았지만 네. 정말 상큼하고 달콤할 게 예상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다져주시고요. 이것을 그릇에다가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마늘 다져놓은 줄 알겠다. 근데 또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준비를 해놓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바로, 지금 바로 네, 해야죠. 바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꿀이에요. 꿀? 네, 꿀을 좀 넣어주고요. 자, 꿀이 다 나왔으니까요. 아, 달콤하겠다. 예, 레몬즙이에요. 예? 레몬즙은 요 꿀을 살짝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꿀이니까, 그쵸? 소스가 지금 이게 다인가요, 네. 선생님? 세 가지로서 아주 충분하게 맛있는. 지금 선생님 너무 달콤, 너무 쉬워서 새콤하고. 네. 그대로 먹으면 솔직히 선생님. 네. 요거는 그 요거트에 네.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맛있게 먹게 제가. 네, 오늘 샐러드에 올리면은. 아니 그냥 이대로 먹어도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아주 가늘게 채친 우리 네? 오이와 파프리카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맛있는 그런 샐러드가 될 거예요. 뭔가 상큼하고 프레시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준비를 해보겠는데요. 네? 오이는 소금으로 이렇게 이제 닦아주는데요. 제가 한번 네? 닦아보도록 할게요. 오이에 이렇게 살짝 수분을 좀 묻혀가지고요. 이렇게 네? 문질러가지고 닦으면은 아주 오이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염려하는 것들이 조금 깨끗하게 이제 사라진답니다. 자, 이 상태를 물에다가 한번 헹궈주시겠습니까? 네? 이 상태로? 예, 그러면은 소금이 오이에 구석구석 들어가서요. 네. 아주 깨끗한 상태로. 예, 예, 준비가 된답니다. 네. 바락바락. 네, 그렇죠. 자, 이제 이 오이를 가지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채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는 동안에요. 저희 해물바에 한번 살짝 볼까요? 네. 네. 많이. 옆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요. 네? 마지막에. 네? 네. 우리 청파프리카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왜 청파프리카는 네? 지금 넣어주느냐면 색깔이 빨리 변하거든요. 그렇죠. 열에 불안정하니까 푸른색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면 색깔이 너무 이쁘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좀 아삭한 식감을 네. 남겨두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죠. 예. 네, 아주 뭐 그런 맛도 있고 또 색깔도 이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네? 저희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요. 네? 완성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빠야 그릇이 왔네요. 예? 네. 빠야는 그렇게 저 그릇에 먹는 거예요, 선생님? 보통 이제 빠야는요, 네? 이 그릇에다가 해서 그대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은 예, 저희가 여기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비주얼이라서 아, 그래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고. 네. 빠야는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요. 아까 우리가 해물을 좀 남겨둔 게 있거든요. 예? 그 해물을 위에다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우리나라 네. 김치 볶음밥처럼 그렇죠? 스페인에서는 흔하게 네. 먹는다는 우리가 밥 요리하면은 그 스페인에서는 지금 이렇게 빠에야를 준비를 하지만 그 이태리에서는 리조또 같은 거 예. 동남아에서는 필라프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요. 또 우리가 조금 더 해물의 장식을 조금 높이고자 네. 아까 좀 준비해놓은 해물들을 좀 한번 넣어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홍합도 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꽂아주고요. 오징어, 새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워낙에 풍부하게 밑에 예쁘게 지금 다 나와 있어가지고요. 예. 자, 오징어도 나 이렇게 오징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네.
네, 새우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장식하려고? 예, 그렇죠. 아까 제가 좀 장식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예. 오징어도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징어 다리도 준비를 했고요. 예. 네, 이렇게. 준비하죠. 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완성으로서 저희가 완두콩도 조금, 네, 이렇게 완두콩 색깔이 변하니까 예? 예, 마지막에 제가 좀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슬리를 좀 뿌려주면 예? 아주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그런 빠에야가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짐하게 해산물이 들어간 해물 빠에야가 완성됐고요. 네, 아주 맛있게 보이네요. 이어서 오이 샐러드 완성시켜드릴게요. 네, 저희 아까 오이 잘 닦아서 손질을 해놨잖아요. 네? 이것은 4등분 정도로 하세요. 이렇게 4등분을 한 다음에요. 그래서 가늘게 돌려깎기를 좀 하는데 네? 오늘은 조금은 가늘게 좀 채취해 줄 건데요. 우리 채취는 거 굉장히 귀찮고 힘들잖아요. 아무래도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저기 채칼을 이용하셔서 네? 예, 이렇게? 광희 씨는 그렇죠. 채칼 이용하셔서 아주 손쉽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요. 이렇게 잘라서 가늘게 채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이는 또 이렇게 얇게 썰으면 얇게 썰은 대로 또 색다른 맛이 맛이 있어요. 나죠. 그리고 이렇게 참 우리가 냉수에다 담글 거거든요. 예? 아삭아삭한 맛이 굉장히 또 살아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한 오이는요. 예? 냉수에다. 예. 아, 그랬어요. 예. 자, 여기서 찬물에 담갔다가 예.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찬물에 예. 담갔다가 건져주고요.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도 네. 가늘게 썰어서 좀 이제 찬물에 담갔다가 예. 이렇게 물기를 좀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황색 파프리카, 그리고 붉은색 파프리카.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을 볼 하나 주시면은 예.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서 오이 이제 채 썰어서 예? 냉수에 담갔다가 준비한 오이를 이렇게 예. 준비해 놓고요. 찬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렇죠. 그래요. 아주 살아있는 식감이 아주 좋게 보이죠. 색감도 잘. 예쁜데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붉은색의 파프리카도 좀 넣어서요. 예. 네, 이것을 잘 섞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아주 색깔이 예쁘기도 하지만은요. 예? 또 우리 파인애플 소스하고 같이 잘 어울리게 됩니다. 아, 근데 바로 완성 접시에다가 좀 예? 한번 담아보도록 할까요? 네, 완성 접시를 가져오시면은 네. 제가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보통 보면은 소스를 위에다 끼얹잖아요. 예. 오늘은 소스를 밑에다가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색다른 방법이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섞어 먹는 그런 방식으로. 예. 네, 소스 정말 맛있었어요, 선생님. 아, 그랬어요? 예. 네. 아주 이 오이와 같이 함께 드시면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것을요. 오이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실 샐러드라기보다는 이거 그냥 간식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해서 푸짐하게 예? 이렇게 담아서 완성을 좀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네. 상큼한 오이 샐러드랑 고운 빛깔이 예쁜 네. 해물 빠에야가 완성됐습니다. 네.